이게 뭐죠? 이게 저희 원물이라고도 하고 보통 족발집들에서는 종물이라고 하는데요. 저희가 이제 족발을 삶는 물인데 보통 여기서 2시간 정도 족발을 삶아줍니다. 사장님, 이 족발은 네. 언제 한 번씩 삶죠? 이제 이건 저희 매일매일 삶고 있고요. 이제 매일매일 삶으면서 신선하게 안에 이제 종물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 이제 매일매일 삶고 있죠. 아, 진짜 족발이 신선하겠네요. 그럼 매일매일 삶으니까. 그렇죠. 이게 안에 고임이 안 되니까 저희가 매일매일 이제 새로 투여하기도 하고 이제 신선하게 유지합니다. 이건 뭐예요? 야채망. 아, 야채망이에요, 야채망. 고기를 넣고 2시간 정도 이제 삶아주거든요. 2 hours later. 아, 윤기가 상당히 먹음직스러워요, 사장님. 아, 감사합니다. 네. 저희 가게가 다른 가게하고 좀 다른 게 화력이나 삶는 방법에 따라서 고기가 야들야들하거나 윤기가 있는 게 좀 차이점이 있어요. 네, 100기 조절 1단계에서 5단계까지 가능하고요. 네, 오리지널 맛은 1단계예요. 그냥 항상 추천은 1단계로 드리고요. 그럼 제일 많이 나가는 단계도 1단계겠네요? 예, 제일 많이 나가는 게 한 10개 중에서, 불족 10개 중에서 한 7, 8개는 1단계고요. 매운 거를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5단계 드시는 분도 있지만 보통은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은 한 2, 3단계에서 3단계 정도, 2, 3단계 이렇게 드세요.
그때는 이모티콘이랑 그런 게 있잖아요. 이런 거 있잖아요.